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피로감이 쌓여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옷을 채비해서 옷을 잘 갈아입고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라는 그런 세 가지 말씀. 자다가 깰 때라 정신을 차리라. 옷을 잘 갈아입어라. 그리고 낮에와 같이 규모 있게 단정하게 살아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새가 벌써 되었다. 모든 것은 시기와 기한이 타이밍입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코로나가 징글징글한 코로나의 후유증이 있구나. 코로나를 몇 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중독 상태가 나타납니다. 일상이 너무나 엉뚱해지고 현실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약해지고 훨씬 더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편안한데 익숙한데 정든 데를 떠난 거예요. 그 75세 나이에 편안하고 정들고 익숙한 데를 훌쩍 떠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주눅이 들고 자꾸만 이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만성 피로감에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해지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늘 배가 고파야 돼요. 히딩크 감독처럼 나는 배가 고프다. 크리스찬은 늘 목이 말라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크리스찬은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긍정이, 열정, 정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 화석화가 되어져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데가 앉아있어 보면 숨이 확 막힙니다. 형식은 뼈다귀는 남아있는데 도무지 생기와 소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생각이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그게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고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아주 답답한 사람이 돼요. 대화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이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이게 확 쩌려가지고 생각이 굉장히 굳어져 버려요. 생각에 동맥 경화가 와서 마음에 간 경화가 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뼈다귀만 남고 고딱다리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 뒤에는 용사들이 참모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들이 200명이나 되었다. 시세를 알고 역사를 알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다윗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장가도 안 간 바울이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외롭지 않게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시대의 대세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시대를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삶은 타이밍입니다.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 맛있듯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일어나.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를 따라 쓰임받았듯이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삶은 날씨와 같이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는 흐렸다가 저녁에는 맑았다가 여러분 날씨가 그렇게 조변석개하고 변화무쌍한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대비를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외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런 날씨를 우리가 보고 준비를 하는데
역사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역사의 흐름을 간파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 시기를 도무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잘 때 잠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불면증 환자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지납니다. 현대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급발진하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해소가 안 되는 만성 피로감에 쩌들려 살아갑니다. 피로가 밤에 단잠을 자고 해소가 돼야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피로가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덕지덕지 쌓여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알람을 믿고 잠을 자보세요. 큰일 납니다. 알람 믿고 자는데 알람이 그날따라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중독이 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중독에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유튜브 중독, 쇼츠 중독, 쇼핑 중독, 그 뭐인가의 중독에 사로잡히면 본인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맑은 정신으로 뭘 일을 해야 일이 손에 잡히는데 너무나 몽롱한 가운데 만성 피로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렇다고,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수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코로나에 놀랜 가슴에 두려움이 여전히 중독이 되어 있고 대면 사회를 피합니다. 편리하게 살아온 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잘 못 견딥니다. 이 코로나의 휴유증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의 중독이 되어가지고 애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소식합니다. 간헐적 금식이라고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속을 비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소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그런 분들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기도 중에서도 금식기도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가서 왜 기도원마다 금식기도원이라고 이름하냐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금식기도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난 금식수양관 이렇게 금식이라는 말을 기도원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나 회개해야 될 때 천국이 임박했다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마솥이 이미 기울어졌다 진노가 임박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지 않냐.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이 골든타임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고 어떤 사람이 오늘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하프타임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은 오늘이 터미널 타임, 파이널 타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황금기고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세월이 아깝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볼 일도 없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소한 기쁨도 감격도 없고 마음에 짜들어 아쉬운 것도 절박한 것도 없고 감사도 안 생기고 그렇게 내 마음이 덤덤하게 몸이 건조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현실에 많이 중독이 됐다. 현실에 주눅이 들었다. 이미 내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첫 번째 말씀. 정신을 차리라는 것. 두 번째는 채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출을 하려고 하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 낚시를 하려고 하면 장비를 잘 채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낚시를 한 번도 못 해봤지만은 낚시 방송만 봐도
아이고, 그 낚시에도 복잡하더라고요. 온갖 낚싯대가 다 있고, 뭐, 낚시하는 사람들 옷도 뭐, 온갖 장비가 다 있고, 뭐, 밑밥을 던지고, 뭐를, 뭐 요란 복잡하게 낚시 장비가 여러분 한 트럭이더라고요. 그렇게 재비를 해서 낚시를 가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줄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못 잡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나가야 되지. 채비를 안 하고 옷을 안 입고 여러분 방호복을 입지 않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밤 사이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낮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회개와 충만이 세트로 흘러갑니다. 간헐적 금식처럼 일부러 속을 비우지만 그러나 비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속이 허한 사람은 영혼이 흙이 진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흙이 진 빵꾸난 마음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방황이 되는 겁니다. 속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회개와 충만 이게 세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가 되는 것은 이런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한 달째 못 입어보세요. 속옷을 한 달째 못 갈아입어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삼삼한 것입니다. 마스크도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은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차라리 마스크를 쓰는 게 많은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황사비를 피하려면 우산을 써야 돼요. 차에 여러분 요즘 비 오는데 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비가 아니에요. 먼지비가 쏟아집니다. 저는 생활의 꿀팁 중에 수면 양말, 그 1,000원짜리 수면 양말만 신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고 봐요. 여자들이 스카프만 잘 두르고 다녀도 목도리만 잘해도 감기가 안 걸려요. 뭐 간단한 생활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비슷한 거라도 걸치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전통은 깨라고 있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데 가보세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시대가 아니에요. 구딱다리예요. 꼰대예요. 수구 꼴통이 되어버립니다. 역사는 전통은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전통을 날마다 새롭게 혁신을 하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기록은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기록이 깨어지고 한국 기록이 깨어지고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날마다 기록이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념비적인 기록을 날마다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무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빈 속으로 다니지 말고 빈 손 들고 나서지 마라. 속이 빌 때 멀미가 나요. 속이 비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간헐적 금식은 하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빈 손 들고 나서지 말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 허리띠를 불끈 두르고 의의 흉배 가슴에 방탄 조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헬멧을 쓰고 성령의 검을 빼들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을 부르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겨들어야 되고 시대의 요청, 오늘의 주제가 이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가, 시대의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중독,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을 잘 읽어내야 되고 교회의 필요를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할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은 버리고 발상전환을 이루고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지붕을 떠들면서 기적을 경험했듯이 발상전환을 하고 환골탈태하고 천지개벽할 만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시험은 감당하고 한계는 뛰어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히뜩 넘어가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담력이 생기고 연단 1000번을 두드리 맞고 10000번을 두드리 맞는 게 연이고 단이다. 1000번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 두드리 맞는 게 단이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의 매를 당하지만 그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때 고비를 넘었을 때마다 새로운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힘드는데 어려운데 우울한데도 뭔가 모르게 설레임이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지금은 밤중같이 그렇게 어둠에 옷을 걸치고 어둠에 생활을 하지 말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성경에 복 있는 사람 보면 아침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찬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일을 하지 말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빛의 자녀답게 밝고 맑고 힘차게 나가라. 향방 없이 두서도 없이 살지 말고 규모 있는 삶을 목적이 있는 삶을 심플 라이프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집안의 가훈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교 단체도 잘하는 데는 보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구호가 달라요. 구호가. 가훈이 구호가 선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록을 늘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훈계의 말씀을 자녀들이 늘 되새기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행구로 인답니다. 꿈을 꿔야 꿈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뒷북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을 선도하라. 어차피 하는 걸 주도하라. 기왕 하는 걸 압도적으로 선도 주도 압도해서 구호를 외쳐도 여러분 대표적인 구호가 하나님은 영화롭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세상은 아름답게 그러면 인생의 축이 딱 잡힙니다. 원리 원칙이 딱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세상에 중독이 돼서 방향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서두르다 보면 방향을 오히려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피곤하다고 재미가 없다고 호기심 천국을 발동해가지고 이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 어디 좋은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달달한 거 없나 이렇게 사람이 설치게 됩니다. 그러다 그냥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쇼츠를 보고 게임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에 빠집니다. 지난주에 기도행전 갔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유튜브에 쇼츠를 이래 보다가 짧은 걸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법륜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하는 걸 보고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 쇼처에 이것저것 동영상 유튜브 아무거나 보다 보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보다가 막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밤낮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코로나에 중독이 온다는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라.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 영혼을 중독시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수면 부족이 오고 그것 때문에 입맛, 밥맛, 살맛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너무 그래 감정 과잉에 빠지지 마라. 매사에 감정 소모를 통해서 감정선에서 놀지 마라.
갈등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 사정 따지면 사람이 정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인정, 사정으로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는 뜻깊은 삶을 의미심장한 삶을 살아가고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여러분 주변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생생한 꿈을 꾸요. 자기가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땡겨서 생생한 꿈을 꾸니까 바라는 것을 믿음을 현실로 살아가고 마침내 꿈꾼 대로 소원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때 빼고 광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라. 허접한 걸로 찌개다시 같은 걸로 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거지한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너덜너덜한 겉옷을 보고 불쌍해서 동정표를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동전을 얻는데 구제받는데 제일 수단이 재산 목록 1호가 거지 겉옷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짐으로 거지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시골에 가보면 파란 나무 가지들이 있는데 꺾어진 가지는 단박에 표가 납니다. 꺾어진 가지는 몇 시간 만에 바짝 시들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고 붙어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썩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살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런 좋은 일로 신령한 것으로 내 몸을 선점하고 주도하고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교회 고등부 제자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땐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혼식 날에는 신랑 신부를 높이고 신랑 신부가 최고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신랑 신부는 다 썩을 것들이고 예수님만 최고고 뭐 때문에 결혼식 날 저런 노래를 부르노 믿어도 없는 학생들이 난 아주 축가의 선곡이 틀렸다고 봤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최고의 축가구나. 여러분 결혼 생활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 제일 예수님 최고로 할 때 그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때 모든 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교통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헛심을 쓰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 고정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고쳐 입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으니까 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사람을 건드리면 인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향기가 풀풀 날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늘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도전하실 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는 게 제사보다 나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마음 문을 열면 목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리고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회복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 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풀리면 인간관계가 풀리고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의 휴유증 또 다른 형태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어떤 곳에 빠져 있든지 어떤 곳에 매여 있든지 오늘 현대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중독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당장은 재미가 있고 당장은 큰 죄를 지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우리 영혼을 좀먹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코로나의 큰 휴유증이 되고 우리를 중독을 시켜가는 이 시대의 대세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둥둥 떠밀려가지 말고 예배 중에도 늘 순간적으로 임재를 느껴야 돼요.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떨 때는 막 성도들 다 일어나라 했다가 막 손을 들어라 했다가 그래가지고 막 잠이 안 오게 막 변화무쌍하게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가는 저보고 미친놈이라 할 것 같고 늘 마음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다양해서 어린애들이 찬송 부르고 어린애들이 성경 암송하고 어린아이들이 노래하고 어린애들이 순서를 나타내니까 어린애들은 나와서 실수를 해도 귀여워요. 어린애들 나오는 것 자체가 신선해요. 순간마다 코너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으로 땜방하지 마세요. 졸다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졸고 교회 와서도 졸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중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서 주님 손을 잡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라는 정신을 차리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패션 테라피 옷을 잘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멋지게 값지게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혀 중독되지 않는 전혀 늙지 않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형식과 이 억압에서 탈피해서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지는 새 옷을 입고 뛰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